좀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되고 위험한 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낙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럴 때 골절되면 이거 회복하기 힘든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는 건가요, 선생님? 네, 종아리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가자미근인데요. 가자미근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다리의 움직임, 이 펴고 오므리고 하는 움직임을 맡아주고요. 두 번째는 다리의 균형을 맞춰줘서 몸의 전체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자미근이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약해지게 되면 다리의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짱걸음이나 팔자걸음이 생기게 되고요. 네. 또 두 번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처럼 저렇게 오다리로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관절도 굉장히 아플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서 무릎 관절의 변형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X자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체, 백라인, 특히 가자미근 이 유연성을 확보해 보도록 해요. 네. 우리의 3대 운동 중에 하나인 스쿼트를 변형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은 되게 종아리 근육도 종아리 근육이지만 백라인, 햄스트링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싱글 레그 스쿼트, 네. 한 발짝씩 스쿼트를 할 거예요. 근데 한 발짝씩 스쿼트를 하는데 약간 언덕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높으셔도 돼요. 이제 괜찮습니다. 네. 그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발목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요.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갈게요. 올라가요. 포인트는 뒷발의 뒤쪽에다가 두시고 다시 한번 쭉 늘어난 느낌을 가지고 내려가고 만약 여기서 내가 못 올라오겠다라고 했을 땐 의자를 손으로 미시고 쭉 올라오시고요. 이쪽 뒤에 이쪽 뒤에 이쪽 뒤에 여기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 힘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올라. 쭉 난이도 조절할게요. 다시 한번 내려가시고요.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쭉 끝까지 올라오실게요. 운동 할 때마다 눈이 커져요. 되게 힘들어요. 네, 지금 저는 왼쪽이 더 아프네요. 지금 제가 만져봤는데요. 단단해요. 그리고 한 발 한 발씩 하는 이유가 각자 똑같은 중량을 주기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쓰는 발만 쓰기 때문에 네네 한 발 한 발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좋은 운동법 알려주신 한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